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특집 왜 그들은 등을 돌렸나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집 라이브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소개를 바로 좀 해드릴까요? 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침에도 인사드리셨죠. 신한금융투자의 소현철 이사 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좀 이렇게 좀 가까이 해주시면 좀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사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 생방을 네. 예고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방송하게 될지 몰랐어요. 네, 정말 한치 앞도 우리 인간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 뭐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좀 해서 안 됐다는 거 뭐 탄식만 할 건 아니고요. 안 그렇죠. 됐는데 그럼 우리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안 됐나? 이건 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현재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팟빵 앱 또 페이지2 앱을 통해서 오디오로 또 들고 예. 계신 분들 잘 저희 방송 귀 기울여 주시면 협상은 왜 이렇게 어긋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럼 우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좀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 나누도록 자, 두 분 모신 이유가 네. 사실은 이제 김현욱 교수님 외교안보 전문가시고 또 소현철 이사께서는 물론 북한학 박사를 받으셨지만 경제, 투자 이쪽의 전문가시면서 양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김 교수님께 오늘 이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이제 일하시다가 이거 퇴근길에 이게 뭐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결렬됐다는 정도 네. 뉴스는 아마 속보로 네. 들으셨겠습니다만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네. 된 건지 먼저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죠. 예, 어저께부터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뭐 정상회담에 대한 뭐 기대치는 상당히 좀 뭐 달랐겠지만 실무 협상에서 며칠 전부터 비건 대표하고 김혁철 대표 간의 협상이 중단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일찍 하노이로 들어와서 그 북측 카운터파트인 이용호 대사인가요? 이용호 네. 외상을 김영철 위원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의견이 좁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건 대표하고 김영철 대표가 만들어 놓은 합의한 초안은 소위 이제 스몰 딜에 대한 초안이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오차 시간이 늦어지고 이제 소식이 나온 게 이제 뭐 미국 국무부에서도 성명이 나왔고 프레스 세크레터리 그 백악관 프레스 세크레터리 공보 담당 비서관도 이제 그 성명을 냈죠. 백악관에서. 그러면서 네. 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 오찬도 안 하고 결국은 예. 예정되었던 그 협의 그 협상 합의문 발표도 없고 그 기자회견을 2시간 땡겨서 하겠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뭐 북한 측의 기자회견 의견도 좀 들어봐야 공평하게 평가가 되겠지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걸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얘기인즉슨 그런 것 같아요.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안 하기로 하였다, 결정을 하였다. 예. 그 내용은 뭐냐면 그 합의문에 의하면 영변 핵시설장을 동결하겠다, 북한은. 네. 하지만 완전한 폐쇄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남북 경협과 관련된 제재를 완화해 주기로 하였다. 이게 합의문 초안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봤더니 야, 이거 뭐 영변 핵시설장도 완전히 폐쇄 안 해주는데 왜 제재를 완화해줘? 영변 플러스 다른 핵시설장도 완전히 전면 폐지해라. 예. 해체해라. 그러면 제재 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제재를 완전히 다 해제해라. 완전히 전면적인 제재를 해제해다오. 근데 그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미국도 유엔 안보리를 들어가야 되고 예. 또 의회에 가서 또 이런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예. 문제고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제재를 해제해주면 비핵화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은 비핵화가 끈 비핵화가 돼야 제재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네.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도 아니고 핵물질도 아니고 ICBM도 아닌 네. 핵을 생산하는 시설을 없애는데 왜 제재를 완전히 다 없애주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해체도 시작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지금은. 예. 핵시설을 해체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어떻게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아마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파탄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당연히 그렇게 되면 파탄할 수는 있는데요. 그 전에 다 합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실무진에서 다 이건 여기까지 하자, 이건 저기까지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하나 뭐 걸린 거야 뭐 정상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미리 다 합의해놓고 마지막에 서명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게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만큼 보편적인 관리에 따르면 실무에서 상당 부분 협상과 합의를 끝내놓고 그렇죠. 정상들은 가서 인사하고 몇 가지만 조금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끝내는 게 보통 네네네. 관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협상 실무 협상에서 너무나 이견을 좁혀놓지 못했어요. 이견을 좁혀놓지 못하고 이거는 정상들이 알아서 풀어라 이렇게 넘겼는데 풀려고 봤더니 이게 안 풀리는 거죠. 되게 그럴 때는 정상들이 만나서 또 못 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즉 실무진에서 결렬이 됐다는 건 합의가 안 됐다는 건 실무진이라고 하는 것도 수시로 정상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거 받아줄까요 그렇죠. 말까요 하는 거니까 실무진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건 정상 간에도 원격으로는 합의가 안 됐다는 거라서 그거를 정상 간이 또 얼굴 보고 만주자 했다고 해서 야 얼굴 보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네 이럴 가능성이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트럼프와 그 김정은 간의 핵 협상이라는 게 과거처럼 그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들끼리 정상회담 날짜를 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실무 협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김혁철하고 비건 대표가 실제 만나서 실무 협상을 한 게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 대한 어떤 진전이 상당히 더딘 상태에서 양 정상이 만나서 두 쪽이 만족하는 협상을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거죠. 그러면 대개는 그런 무리한 일정이라면 잠시 한번 연기한다든가 아직 실무 협상이 좀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우리는 좀 더 큰 결과를 위해서 좀 더 협상을 좀 더 진행시키고 난 후에 뭐 한 달쯤 후에 다시 한번 만나겠다라고 하면 계속 그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런다고 나무랄 사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때 만나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이거는 결국은 의도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됐거나 절차상? 아니면 누군가 하나가 크게 변심을 했거나 갑자기. 근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고집. 네. 네. 이거 이제 꺾이지를 않았던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트럼프 직접 만나서 내가 한번 설득해 볼게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죠. 서로. 그래서 어저께 만찬장 전부터 해서 계속 그 양 지도자 간에 오고 가는 얘기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좀 초조해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속도 낼 거 없다. 뭐 끝나고 또 정상회담 또 몇 번 더 만나면 되지. 사전에 뭐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아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 안 해도 나는 제재 유지할 테다. 그건 뭐 내가 나는 손해 보는 거 아니다. 북한 너네만 힘들지. 계속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 이게 1분 1초 5분이 아깝다. 계속 이러면서 그렇죠. 나는 여기 그 기자가 여기 비핵화 하러 왔냐. 그러니까 내가 비핵화 안 할 거면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또 기자 하나가 물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옆에서 이용호 외상이 아 이제 기자는 빼시죠 이렇게 막 짜증을 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그 확대해서 확대 만찬 만찬이었나요? 이게 확대 오찬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네. 굉장히 당혹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은 비핵화 관련돼서는 뭐 한치 양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제재 완화를 받아내겠다는 그러한 심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만들어놨던 그 드래프트 어그리먼트 합의 초안대로 가면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합의 초안은 네. 확인이 된 겁니까? 확인은 안 됐는데 예. 그럼 어저께 뭐 미디어에서 나온 초안이 VOX? 있었는데 예. 예. 복스 매체에서 예.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야, 이 정도로 합의하면 미국이 너무 양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거다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들어보니 그 초안이 대충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소이사님께 네.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뭐 그 설명을 듣죠. 2시 50분부터 네. 그 남북 경협주들이 그냥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예. 그때 외부 일정에서 나갔다 보자마자 아, 뭐가 생겼구나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겼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협상을 할 때 걸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마이클 코언. 예. 그 개인 변호사. 네. 저는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딱 어젯밤에 터져버린 거죠. 시간이 동일하게 미 예. 하원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예. 되게 안 좋은 거 나왔죠. 오히려 미국 언론, 우리는 지금 하노이의 모든 게 언론에 포커스돼 있지만 미국은 아무도 하노이가 아니라 DC에 있는 청문회였다는 거죠. 마이클 코언이 프리바게닝 하면서 예. 다 부른 거죠. 예. 그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모든 안 좋은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단 자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저는 순간적으로 자기 정치적 입지가 몰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제가 스몰 딜 정도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큰 기대를 아주 크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로 예, 저도 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임시 연락사무소만 돼도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깨주는 거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마이클 코언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마이클 코언 이슈에서 지금 경치적으로 그 내부에서 핀치에 몰리는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북한이랑 동결?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겠죠. 물론 예전에 클린턴 행정부 때 민주당을 생각해보면 동결하면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미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과거의 정치 행태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도 극단화가 되면서 서로 이제 적대적 관계가 되다 보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 정도 했을 때는 이게 대외적으로 다 공격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마이클 코언이 걸렸는데 그게 아마 어떤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비난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연합훈련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중단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협상 과정에 서로 이제 맞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 경제제재 효과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거.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 쌀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었거든요. 예. 이제 이게 이제 북한이 시장화가 되면서 달러라든지 위안화가 돌아다니는데 네. 이게 이제 화폐 유동성이 외부에서 유입이 안 되거든요. 제재가 예. 이번 연말에 네. 되면 노동자들이 다 귀국하니까.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경제제재 완화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뭐 미국이랑 이 협상 과정에 어제와 오늘이 조금 제 느낌상은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네. 모든 정보를 저희가 전혀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와중인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미국의 국내적인 문제 그다음에 북한도 있으면서 서로 어쨌든 간에 협상에 오늘 협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간에 더 이상은 네. 여기서 만약에 서로의 그 주장만은 네, 계속 네. 밀고 나갔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한 발짝 뺀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복스라는 미국 그 미디어에서 발표했던 그 초안은 아마도 사실이었을 가능성은 꽤 높은 상황이고 그 초안대로라면 미국이 조금 많이 양보하는 건데 그 코언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양보했다가는 트럼프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결국 밤새 변심했다 이렇게 지금 변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말했던 네. 그 빅딜 정도의 원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우라늄이나 네. 그다음에 플루토늄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만약에 북한이 제 생각에는 대륙간 탄도탄 한두 개라도 미국한테 줬다면 또 얘기가 달라졌겠죠. 근데 뭐 프론트로딩 방식도 북한이 얘기 그것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스몰 딜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마 약간 요구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러면 일단 야 우리 스탑하자. 그리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하자는데 만약에 진짜 이 딜이 정말 안 좋았다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전혀 뭐 아쉽다
뭐 그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번에는 한번 좀 뒤돌아선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논의의 진전은 있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10일을 기반으로 해서 보더라도 양측 간 다 인정하는 건 논의의 진전은 있었고 그 증거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 안 한다라고 확언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고 김정은은 여전히 내 친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그런 언급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소현철 이사 말씀대로 논의의 진전은 확실히 있었으나 코언이라는 어떤 돌발 변수가 DC에서 워싱턴 DC에 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순발력으로 이 부분이 그냥 깨져버린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판을 깰 그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예.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 간의 협상 결과가 예. 아마 폼페이오 장군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뭐 좀 김정은 위원장하고 담판을 짓고 해서 예. 뭔가 이제 북한 협상이 굴러가도록 하기 위한 딜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제 추측은. 근데 만나서 딱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딱 봐서 만족스럽지 못한 스몰 딜의 초안을 딱 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영변 핵시설장 동결 정도로 왜 제재 완화를 해줘야 되지? 이건 아니다.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더 내놓으라는 거는 영변 플러스 알파 다른 시설 파괴까지 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김정은이 받아줘야 되는데 김정은은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제재 전면적으로 제재를 다 완화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그 순간에서는 뭐 정상들이 만나서 좀 불만족스러운 합의안을 조금 만족스럽게 만들고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 그러한 상황이 어제와 오늘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뭡니까?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 핵무기 있는 게 그게 영변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그 미국의 어떤 정보기관이라든지 언론사 그리고 뭐 CSIS의 보고서 이런 데서 계속 나왔던 것들은 영변 핵시설 이외의 한 두세 군데 정도 그러면서 한 군데를 꼽았던 것이 이제 강성이라는 곳에 다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 생산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싱크탱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미 영변 핵시설장은 용도 폐기됐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뭐 그 사찰과 검증도 받지 않고 뭐 폐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게 가동되던 거 아닌 것 같다. 그냥 껍질인 것 같다. 실제 가동이 된다면 가서 보고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용도 폐기됐다면은 용도 폐기된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뭐 다 폐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분적 폐기, 동결하고 부분적 폐기까지 한다. 근데 뭐 사찰 검증 안 받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런저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야 관련해서 또 한 분의 전문가가 저희 또 기다리고 계시죠. 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가 네. 굉장히 당황스럽게 아마 하노이 현지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저 일정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원래는 좀 늦게 이걸 하려는데 이게 조기 종료가 돼버리니까 이게 다 이제 앞당겨지다 보니까 지금 빨리 전화를 하라는 문자가 지금 막 왔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분 있으면 또 방송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통화를 한번 시도해보죠. 왜냐하면 현지 분위기는 또 어떤 건지 왜냐하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직접 예.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전은 하노이에 예, 하노이에 계시죠. 예. 네, 지금 이제 벨소리가 가고 있고요. 아마 이분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여기 김 교수님 저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신과 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말씀 잘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정영진입니다. 안 들립니다. 아, 네, 제가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통화 상태가 좀 그렇군요.
제가 좀 시도를 해볼 테니까 네. 정프로께서는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자 지금 네.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저는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여쭙게 되는데 네. 이게 서로 그러면 그 양국의 정상이 만날 때는 서로 만나서 합의가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좋고 새로운 합의가 없으면 이 스몰 딜 합의한 초안을 발표하고 서명하고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까지가 서로 양국의 합의가 됐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뭐 외교의 관례나 네. 이런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보통 그런데 예. 지금 트럼프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은 이게 실무에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한 협상입니다.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을 보면 이런 정도의 수준의 합의문을 하기 위해서 두 정상이 만났나? 이런 비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만약 어저께 미국 복스 매체에서 나왔던 그 합의문 초안이 사실이었다면 네. 저는 믿질 않았어요. 아, 교수님 저 김동환입니다. 이 정도 합의문을 가지고 예, 통화, 길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예, 잠깐 통화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됐습니다. 네, 김재현 교수가 네. 연결이 됐어요. 예. 자, 바로 그 마이크를 좀 스피커 쪽에 갖다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현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방송하고 있어서 뭐 밖에 나가본 건 없는데요. 지금 제가 받는 기자들의 전화나 그다음에 이제 정부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전문가들 보면 대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멘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혹시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돌아보면 김정은은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절박했는데 트럼프는 계속 뭔가 사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오기 전도 그랬고. 지금 와서도 그런 게 결국 속도 조절론이잖아요. 급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저 스포일러로 미리 예견한 듯하는 게 지금 뒤돌아보면 좀 그런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계산 중에서 김정은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이번에 뭔가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보면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만 내놓고 완전한 제재 완화를 풀려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좀 일방적인 주장 같거든요. 오히려 그는 그 트럼프가 오기 전에 빅딜 아니면 스몰딜을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노딜이 배드딜보다 낫다는 것이 미국 내부에서 퍼져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한테 불리한 딜을 하느니 그냥 딜을 깨고 오는 것이 낫다고 나는 것이 미국 내부였다면 트럼프 자체도 그 와서 북한을 몰아붙여서 북한이 상당한 양보를 해서 하면은 대박이지만 안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깨고 가는 것이 국내적으로도 훨씬 활용 가능하다. 대신에 이게 깨진 게 아니라 관계는 계속 가고 미래에 또 회담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아마 좀 준비해온 듯한 느낌은 전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트럼프는 이번 회담이 충분히 깨질 가능성도 염두를 하고 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방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 수준을 계속 낮춰왔고 네. 그것이 한편으로는 협상 전략이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계속 뭘 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끊임없이 2차 회담을 만나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서로 다른 입장을 이용해서 북한을 밀어붙여서 북한이 큰 양보를 하면 다행이지만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깰 수 있는 그 판을 미리 깔아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향후에 현지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그 베트남 방문 일정을 계속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베트남 방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예정된 스케줄 예를 들면 산업시설을 방문한다든지 뭐 또 베트남 수뇌부와 회동을 한다든지 이런 스케줄은 계속 가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맥은 굉장히 많이 빠졌겠죠. 사실 베트남 정상회담보다는 사실 이게 같이 패키지로 가야지 정상 국가로서의 효과가 충분히 나는 건데 예. 그걸 끼어들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금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당에 이걸 가져가서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당장에 그 뭘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미국 탓이다 자기 탓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도 괜찮다 그러고 한국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주식시장은 안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일단 그런데 저희 국민들이 뭐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예를 들면 김정은 네. 위원장이 돌아온 길을 온 길을 다시 돌이켜서 혹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서 다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 이전 그러니까 우리 비핵화에 대한 이 비핵화의 스케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나갈 가능성 때문에 사실 전 국민이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현지에서 다 하고 계시는지요? 보시면 신년 메시지에 새로운 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길이 다시 도발을 하고 만약에 돌아가서 긴장 요소를 한다는 부분으로 뭐 주 강경파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른 문맥상 보면 도발 자체를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결국 제재를 강화시키거나 또는 그 뭐 군사 공격 위협성 같은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에 예. 저는 북한이 도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간다면 자력갱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어떻게 만약에 미국이 이런 부분 봤을 때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좀 볼 것 같고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는지 볼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제재 전체가 북한이 계속 평화를 원하고 외담을 원한다면 제재가 실제적으로 완화되거나 없어지진 않겠지만 예, 국경 지역에 접경 지역에 좀 이완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력갱생으로 몇 년은 견디는 일종의 참호전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쪽이 좀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면 그 다음 스케줄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였는데 지금 지금 소식통에 의하면 화면에 나오기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남북 관계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의미가 축소되면서 교착 상태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현지에서? 지금 이제 한국 반응이 나왔죠. 그 미국처럼 굉장히 이제 생산적이고 또는 뭐 이것이 서로 이해하는 그것이 됐다. 어떤 건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 한국 정부의 그 반응은 예상이 된 거죠. 일단 살려가면서 좋게 해석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장의 답방 문제가 걸리는데 과연 이 답방 문제는 이번에 풀렸더라면 뭔가 남북관계나 어떤 개성이나 금강산처럼 남북경제협력 부분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거를 답방을 통해가지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가 선택에 놓은 거죠. 이거 이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인데 이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난 평양 정상회담처럼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살리기 위한 카드로 소모하느냐. 예. 아니면 이걸 아꼈다가 상황이 좋아질 때 원래 계획했던 대로 특공력을 넣는 것을 사용하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느 쪽이나 좀 어렵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완전히 무섭됐다고 볼 수는 없고. 네네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예. 12월 말에, 우리 정부 쪽은 교착됐을 때 이걸 살려내는 걸로도 사용할 의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부는 다시 전체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답방을 어려운 가운데도 실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걸 북한이 동의하느냐, 왜냐하면 12월 달에 북한이 동의를 안 했거든요. 네. 다시 그 상황이 재현된다고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바쁘신 와중에 지금 뭐 바로 방송이 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통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현지에서 더 수고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김준영 교수 분석을 좀 들어보셨고요. 김준영 교수 작년에도 6월 12일 날 우리 김현욱 교수님 전화 연결하면서 또 현지에 싱가포르에서 전화 연결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별로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방송사에서 이제 다 끝나고 회식도 하시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뭐 전혀 그런 네.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일단 않겠군요. 일단 뭐 이 프로그램 또 청취하고 계신 혹은 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 쪽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경제 얘기를 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일단 당분간은 경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스몰 딜이었어도 네. 관광 정도는 열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이제 그마저도 이제 지금 어렵게 됐기 때문에 네. 일단 남북 경영업주들은 조금 센티멘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어저께 네. 또 D램 가격이 나왔는데 네. 또 폭락뿐만 아니라 여전히 반도체 재고가 네, 거기다 뭐 중국 경제 지표가 예,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주력인 반도체 종목들이 안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잘 될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좀 랠리가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면 이게 참 주식시장에서는 뭐 삼중 악재라는 느낌 뺏기는 좀 안 듭니다. 아, 대외 환경 자체는. 그러면 상당 기간은 우리 주식시장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근데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수 있는 게 맞는데 네. 이게 또 이제 미국이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 상당한 뭐 인내심을 뭐 상반기 금리 인상이 없는 거죠. 그럼 유동성 자체는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충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 아니면 조금 정도의 좀 센티가 안 좋은 정도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이 지금 반도체 다운 사이클 들어간 상태에서 그 뚜렷하게 좀 뭐가 리딩할 수 있는 만한 건 없는 거죠. 유동성은 나쁘지 않은데 뭔가 네. 펀더멘탈리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 당분간 주식시장을 좀 막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날 그 조금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받아든 이후에 대북 관련주라고 통칭 우리가 얘기하는 관련 주식들이 계속해서 빠졌죠. 예, 맞습니다. 지루하게. 그런데 예, 예. 이번에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물론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회복세라는 건 사실 10월 말 이후에 전반적인 회복세와 같은 궤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주식들의 왜냐하면 그 대북 관련주의 익스포저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대북 관련주가 대충 어떤 뭐 분야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건설이나 뭐 이런 쪽이 있을 건설, 거고 건설 시멘트 그다음에 시멘트.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관광주도 포함이 되나요? 관광주를 이제 그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 정도였고요. 과거 예. 그 대북 관광을 했었던 예, 맞습니다. 기업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작년에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때는 완전 다르죠. 그때는 완전히 무에서 유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실은 그때 3월, 4월 달에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또 우리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고 말 때는 딱 그거 할 때쯤 돼서 빠지기 시작하기 전형적인 주식이었던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1월 5일 날 미국의 FRB 의장의 파월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나오면서 미국의 돈들이 ETF 자금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 거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 그 대북 관련되지만 상대적으로 치고 나간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대 순위는 좀 좋았지만 네. 작년보다는 그 패턴은 좀 크진 않았죠. 예.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그 이 말씀하셨던 그 테마 대북 주 관련주 이런 거 빼고 나머지에 좀 투자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원래 어차피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북 관련된 주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어차피 네. 시가총액이 그 미국이 다 그 투자자분들은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이제 국내에 이제 자본들이 주로 이제 대북 관련된 주라지 미국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는 그걸 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그쪽들이 보고 있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이 1월 초만 해도 밸류션이 워낙 쌌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러면 싸니까 ETF 자금 들어오면 거기도 뻔합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짝세하거든요. 저희도 베트남 주식을 하게 되면은 베트남의 비나밀크라든지 빙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도 그냥 보고 그냥 바스켓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바스켓으로 샀던 게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여기서 뭔가 모멘텀이 지금 없으니까 당분간은 좀 장이 좀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또 투자 심리라는 게 어쨌든 사실은 10% 이상 반등을 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증시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울고 싶을 때 빰 맞을 때 이런 꼭 반등 국면에서 조정을 받을 국면에 악재가 터져서 이게 또 지리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국면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네. 쪽에 가능성을 많이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교수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북한과 미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네. 우리의 선택지가 뭐 있습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네. 봅니다. 네. 근데 작년도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계속 하다가 한순간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스테일메이트를 뚫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네. 그래서 평양 공동 선언을 했는데. 실제 당시에 비핵화 관련된 남북한의 합의가 나오고 그것이 북미 간에 막힌 걸 뚫어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나온 비핵화 관련된 협상은 그렇게 대단한 게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정책을 보면,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그 평창올림픽 때 참여할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정책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미국은 많이 다운됐어요. 예. 북한에 대해서. CVID라는 것도 없어지고 FFVD로 바뀌고 선비핵화 후보 등에서 이제는 뭐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행동까지 지금 거의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중재를 해야 되는 그 역할은 더 커졌고 예. 첫 번째는 아까 김준영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뭐 북한이 혹시나 자력갱생 쪽으로 저는 방향을 틀까 봐 좀 우려스러워요. 예. 그러면 자력갱생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제재 해제구 뭐고 다 때려치우자. 예. 미국하고 대화 안 한다.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력갱생하고 그 대신에 핵과 미사일 다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시 북미 정상들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다시 열리고 대화 국면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을 계속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실 미국의 대북 정책의 그 수위가 상당히 내려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이 어느 그 결정적인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 뭐냐면 결국은 계속 주장했던 거 신고, 사찰,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못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그만큼 뭐 물론 이제 북한도 계속 주장을 하죠. 그 유해 송환도 해줬고. 뭐 그 풍계리 핵시험장도 부서졌고, 그리고 이제 동창리도 부수겠다고 얘기했고, 영변했던 사람들도 데리고 나갔고, 네, 그리고 영변 핵시설장도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도대체 뭘 했냐? 이렇게 말하면은 뭐 미국 측에서도 말할 건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 조금만 더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할 때가 왔고게 더 중요시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교수님 말씀은 중재를 하되 쉽게 얘기하면 미국하고 북한이 싸웠는데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져서 잘못한 친구한테 가서 야 네가 좀 뭐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상례잖아요. 되게 네, 그럴 때 네. 우리는 북한 쪽으로 가서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좀 더 양보 좀 해야 될 것 같네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양측의 균형상 맞아 보인다는 의미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북한에게 계속 양보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중재안도 계속 던졌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중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지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실제 아마 드래프트 초안까지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미국의 비핵화 수준에 맞는 그거보다 그 뭐 비핵화 수준이 뭐 그 만족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미국이 많이 그동안 양보를 해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저 팔로우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떤 정도로 양보가 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CVID라는 오늘 다시 CVID라는 개념이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어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네.
CVID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거는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1시간 반 동안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CVID는 힘드니 irreversible 한 단계, 그러면서 뭐 한 15% 정도 비핵화, 이 정도까지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선비핵화 후보상에서 상당히 후퇴를 했어요. 작년도 말에 10월 말에 이제 비건 대표를 가서 만났는데, 뭐 다 지난 얘기니까. 당시에 비건 대표가 한 얘기가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도 초기 단계 제재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자체가 미국이 양보한 거란 말씀이시죠? 북한이 요구하는 동신까지 되는 거죠. 네. 그전에는 뭐 거의 비핵화 끝나기 전까지 제재화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의 태도는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 미국도 뭐 하나 해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그럼 그 단계적으로 그래서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상징적이고 실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뭘 가벼운 걸 하나 해주면 북한도 뭐 가벼운 거 하나 해주고 요거 딜던 한 후에 또 나머지 또 진도 나가보자 이런 스텝인 것 같았는데 근데 그 딜 대 딜에 그 북한이 주고 미국이 주는 게 등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미국은 뭘 요구했을까요 그럼? 그 지금 나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사찰 검증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전면적인 비핵화를 다 요구, 그러니까 미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의 전면 완화를 요구했다는 거고, 네. 아마도 김정은의 입에서 그게 나온 거는, 회담을 깨려는 게 아니었다면 미국의 입에서도 먼저 네, 네. 전면적인 비핵화 해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수준. 그걸 원하니까 그럼 서로 등가성으로 합시다라고 한 게 아마도 전면적인 제재 완화였을 텐데, 제재 해제였을 텐데. 미국이 원하는 게 갑자기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까 제가 모두에 쭉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 연설을 들으면서 추론을 한 거예요. 뭐 네. 사실이 아닐 수도 예. 있어요. 예. 네. 근데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폼페이오 입에서는 북한이 그 영변 시설의 전면적인 해체도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도 북한은 영변 시설의 동결 플러스 부분 해체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미국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미국이 요구를 했었던 뭐 영변의 전면적인 해체라든지 미국이 요구했었던 뭐 사찰 검증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다 대고 미국의 제재 완화, 남북 교육 뭐 경협과 관련된 제재를 완화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 정도가 뭐 초기 어그리먼트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트럼프가 딱 보기에 이건 등가성이 안 맞아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폼페이오 그 당시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했다. 뭐냐? 영변 핵시설 이외의 핵생산시설까지 다 전면 폐기해라.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제재 완화를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듣다가 야 그거 다 폐기하려면 제재 다 풀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 서로 맞는 말 한 거네요 결국은. 깨지긴 했으나 네. 서로 맞는 말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욕심을 낸 거예요. 제가. 미국도 그러니까 욕심을 낸 거예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수일 혹은 수주 안에 다시 협의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백악관 대변인을 네, 통해서든. 네,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프로 얘기도 그런 거라고 보는데 스몰 딜의 형태로 해서 스텝 바이 스텝 바이 가는 거는 이건 너무 힘든 과정이다. 어찌 보면. 근데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그러면 원샷 원킬의 어떤 그 주제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을 서로 못 받아들였을지언정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만약에 회동이 있다면 주제는 스몰딜이 아니라 이제 빅딜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만약에 다음에 이제 실무 접촉이 있든 고위급 접촉이 있든 간에 그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저는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회견을 보면서 느낀 바예요. 소현철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이제 베트남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 과정을 보면 베트남이 1989년도에 캄보디아에서 먼저 철군을 해버렸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그걸 나 그거 갖고 안 돼.
예. 그래서 1991년도에 프랑스 주도의 파리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때 이제 다국 그 평화협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이 들어가면 성선거가 실시되고 그래서 전에 이제 왕이 이제 시아누크 공이 다시 와서 왕이 됐죠. 그러고도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뭐냐면 그때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 수립까지 보면 사실 스몰딜이 아니라 스몰딜을 모아 된 게 아니라 원샷에 베트남이 철군을 딱 하고 예. 그 다음에 중간에 프랑스가 또 껴서 중재를 해주고 예. 그리고 나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 공교롭게도 북핵 1차 대전 베트남이랑 그 북한이랑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예. 베트남은 94년도에 딱 클린턴 대표 1년 94년도 1월 달에 전면적으로 엠박을 해제해줬어요. 예.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바로 국교 수립 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오늘 베트남을 보면 베트남을 가져오면 스몰딜에 모아 누적된 게 아니라 원샷으로 그냥 딱딱딱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딜이 원래는 제가 볼 때는 누적적으로 이제 하나 둘씩 단계적으로 가려고 했다가 저는 그냥 개인적인 게 마이클 코언뿐만 아니라 뮬러 특검이 또 좀 이따 스테이드먼트가 또 나오거든요. 예. 제가 사실 올해 장을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뮬러 특검이랑 이 마이클 코언 이 증언이 이게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골 때린 나라여서 우리랑 틀려서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74년도에 워터게이트 터질 때랑 보면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뭐 부인하다가 나중에 풀리바게닝 했던 다른 그 사람이 다 불면서 그 급전 즉하 워터게이트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또 웃긴 게 닉슨 대통령은 본인이 하야했지만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 그 베트남에 있던 레주원이 네. 총 공격을 해서 베트남을 통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은 합리적인 거는 많은 만남을 통해서 누적적으로 하나 두고 이거 하나 주고 두 개 하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이제 왜 매개 변수가 생기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빅딜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안 좋았더라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저렇게 돕겠냐는 거죠. 거기에 또 저는 베네수엘 문제까지 또 터졌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시죠. 네. 다음 행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북한 미국 김현욱 교수님께는 이제 양국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까지 포함된 네. 이 세계 국가의 리더십 혹은 이 국가별로 어떤 행보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고 먼저 미국부터가 좀 갈까요? 네. 글쎄 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내 문제 수습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네. 북미 관계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어떤 입장으로 다시 접근을 하는지를 아마 기다릴 겁니다.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코언이 만약에 터뜨린 게 진짜 큰 사건이면 탄핵될 수도 있습니까? 탄핵 위기까지는 가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상원에서 3분의 2가 트럼프의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도.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뮬러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큰 뭐 스모킹 건까지 가지고 나온다. 네. 그래서 민심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뭐 상황이 갑자기 또 취소될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탄핵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뭐 상당수가 찬성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죠. 거기다가 뭐 임기가 이제 탄핵 절차를 밟으려면 임기가 사실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큰 실효성이 없군요. 예. 자 그리고요 미국의 입장이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이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나 중국의 제재 위반을 통한 대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자력갱생으로 가든지 아니면 북미 간의 협상을 다시 진전을 하든지예요. 근데 북한 김정은 오늘 이런 협상 파기 이후에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발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미국한테 다시 협상하자고 매달리진 않아요. 결국 그렇게 되려면 한국에 아주 기민한 중재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되길 바라야죠. 대한민국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외교전이라든지 이런 걸 할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죠? 월요일부터. 네, 오늘 사실은 3시에
장마감 30분 전에 일정 부분 반영 듣고 월요일은 제가 볼 때는 월요일까지는 조금 안 좋겠지만 월요일까지 더 안 좋습니까? 아니 뭐 덜하기보다는 조금 네. 센티가 이제 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물론 이제 우리 하루를 금요일 하루 쉬기 때문에 예, 예. 그 동안에 미국장 혹은 예, 뭐 미국 내일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아시아 장을 또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월요일 정도면은 오늘 이슈는 대부분 다 일단락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포커스는 저는 자 주식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거냐. 예. 저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거로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이제 북미 협상 이렇게 돼 보니까 이게 예상을 어떻게 할지 없는 거죠. 그러면 가장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북미 협상보다는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이 정말 잘 될까 또 아니면은 미국의 강경파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될까봐. 될까봐.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좀 이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결국은 오늘까지는 북미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타결 가능성을 또 봐야 주식시장은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은 주식시장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협상이 잘 될 거라서 중국도 상해 지수가 좋았지 않습니까? 불과 네. 지난 연말만에 중국 펀드 가서 울상했던 투자자들이 네. 뭐 지금 중국 펀드 좋다고 지금 또 최근에 네. 뉴스 보면 또 확 뛰어 올랐는데 예.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또 점증이 되면은 이거 미국이랑 또 중국이 또 막판에 또 틀어지면 이게 올라갔던 게 다시 또 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 협상이 안 된 부분에서는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이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트럼프 있습니다. 발 변동성이 다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한동안은 좀 얼어붙게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딜이 그러니까 협상장에서 예상외로 일이 깨진 건 예. 저는 트럼프의 의도가 강했다고 봐요. 김정은이 깬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거의 깨질 거고 깰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협상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언질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마음이 급해진 것도 아마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그렇게 했을까의 문제인데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에 합의를 안 해주더라도 그냥 스몰 딜로 마무리하고 등 툭툭 쳐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 드롭시키고 깨는 걸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는 북미 간의 어떤 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보다는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청문회의 문제 아니면 중미 협상의 문제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일정의 문제 이걸 감안해서 그런 카드를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북미 협상은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잖아요. 미국이 이러고 싶으면 이러는 거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는 거지 실은 북한의 선택지라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그렇게 했을 거고 그걸 염두에 둔다면 중미 협상이나 혹은 앞으로의 일정은 어떨 것 같은가 그런 예측이나 혹은 뭐 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그 트럼프 입장에서 스몰 딜은 받았겠지만 스몰 딜이라 그래도 너무 많이 내주고 손해 보는 딜이었다면은 그거는 그 판단이 틀렸었으리라고 봐요. 근데 뭐 아마도 그 김혁철과 비건 간의 협상의 결과 그리고 드래프트 어그리먼트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근데 김정은을 만나서 이거를 좀 돌려보려고 했지만 그게 아마 잘 안 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마이클 코엔 국내 문제도 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번에 하노이 딜의 어떤 타이밍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데 글쎄 뭐 미중 회담에도 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협상이 잘 안 됐어도 계속 시한을 연장을 하면서 이렇게 미중 간의 협상의 딜을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 지금 국내적으로 계속 이 마이클 코헌 문제라든지 뮬러 특검의 결과라든지 국내적으로 계속 트럼프를 쪼여온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대리기 쪽을 더 선호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내 문제가 어려워지면 더 중국 대린다? 네. 오늘 인터뷰에서 사실 중요한 얘기를 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 코헌 문제 갖고 하면서 나는 대통령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저는 러시아와 절대 내통한 적도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결국은 저는 뭐 모든 게 대통령의 탄핵 내란과 외환죄인데 네. 이 내통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당한 외환죄 소지가 있는 건 이거 아니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저 TV를 보면서 아 저거구나. 저는 사실 보자마자 아 이것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시기가 아. 저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완전히 이건 아, 그렇죠. 사적인 건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예전에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사일 핵폐기,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를 했거든요. 그 레이건이 만들어놨던 지난 탈냉전의 핵심이었던 그 미사일 폐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왜 쓰느냐는 거죠. 나는 이 러시아의 군비 확장이나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나야말로 애국자다. 해서 핵미사일도 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행보가 뭐냐면 약간 그런 거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처음에 작년에도 미국과의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특히 화웨이 통신 장비도 이게 다 큰 틀에서 보면은 연관이 돼 있다. 결국은 예전에 미국의 일방 패권 국가에서 이제 다국 체제로 바뀌는 와중에서 미국이 패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 이 네. 모든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큰 틀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요. 아, 실시간으로 하는 만큼 여러분이 질문을 주시면 뭐 길진 않더라도 간단간단하게라도 여러분의 궁금증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 두 분께 소현실 이사님이라든지 김현욱 그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너무 길지 않게 저희가 처리해서 뭐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힌트를 계속 줘왔던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급할 거 없다. 천천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옳은 딜을 해야 된다. 그죠? 옳은 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심중에 우리 이 프로가 얘기했듯이 모르겠어요. 이 딜을 향후에 있을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협정이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이런 그 정치적인 쇼를 하고 이렇게 저 20시간을 달려와서 하고 빈손으로 이 딜을 깨고 갔을 때 지금 그렇게 여유 있을 정도로 그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일견 들어요. 근데 이제 인간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떤 딜이라 하더라도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가더라. 예. 그가 완벽하게 굴복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의 마지막 딜까지 가서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완벽한 양보를 얻어낸 게 비즈니스맨 트럼프였고 또 지금까지 보면 정치인 트럼프가 해온 행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걸 끝난 걸로 완전히 그 멘붕 상태로 끝난 걸로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좀 고려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제 뭐 많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3월 브렉시트도 우리한테 굉장히 악영향 아니냐. 그래서 3월 달 내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고요. 그 질문 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김정은은 혹시 북한에서 정치적 타격 입고 북한 내부에서 혹시 뭐 입지가 위험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속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비슷한 네. 맥락이긴 한데 오늘 트럼프가 한 일은 김정은은 미국하고 대등한 그러니까 대등한 눈높이에서 협상을 해보자. 우리가 이만큼 양보하면 너도 이만큼 양보해라. 는 쪽에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요구가 합리적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우리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대등하게 하나씩 주고받니? 이거 좀 위치 좀 잘 좀 조절해. 생각 좀 다시 하고 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면 안 받을 수 있는 건지 즉 북한이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자력갱생으로 한 2, 3년 버티는 옵션이라고 하는 게 북한이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자력갱생하기에 2019년은 너무 길어요. 물론 이제 신년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력갱생을 위해서
뭐 군수 산업을 민간 산업으로 돌리고 군인이 경제 산업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신년사에 그려놓기는 했지만 아 제재 해제 없이 자력갱생으로 가는 거는 아마 2019년 끝까지 가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따리 장사들은 북중 잘 무역 뭐 잘 뭐 왔다 갔다 하고 돈주들은 여전히 그 북중 간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장마당은 여전히 잘 굴러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또 한편 들은 얘기는 돈주들이 중국에 있는 카운터파트를 놓치기 싫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자력갱생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저는 하나 중요한 점을 자꾸 놓치고 있는데 작년도에 맥시멈 프레셔 정책으로 그 북한을 몰아붙일 때 북한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정말 가능할지도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 국면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트럼프한테 던지면서 정상회담을 원한다 했을 때 트럼프가 정말 받으리라고 저는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뭐 진보 정치인들도 계속 얘기를 해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주는 이 기회를 김정은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보면 안타까운 게 작년에 맥시멈 프레셔 때의 김정은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만큼 작년에 있던 그 절실함과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만나주고 뭐 친구라 그러고 싱가포르 베트남 두 번 만나주니까 정말 진짜 동등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거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는 좀 인식해야 되고 물론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먼저 핵을 포기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에게 있어서 위원장에게 있어서 어떤 권력의 불안정은 저는 미국이라기보다는 북한 주민이라고 봐요. 북한 주민의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개혁 개방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고 하지만 개혁 개방 이후에 자기의 정권이 안정화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핵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하고 딜을 하고 개혁 개방을 위한 저는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핵을 폐기하는 그러한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상당 부분 뭐 중재 역할을 해줄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저 이사님 지금 이제 계속해서 경제 관련된 질문들인데 다 합쳐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고 3월 달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단은 브렉시트보다는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이 더 큰 이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유로가 약세가 된 이유가 독일 경제가 안 좋거든요. 독일 경제의 핵심 수출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브렉시트보다는 독일이 중요한데 독일의 경제가 좋아지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는 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거 다시 또 작년 9월 10월처럼 뭐 그냥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FRB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어요. 매파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비둘기가 돼가지고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목할 건 저는 베네수엘라를 보고 있어요. 만약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군사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유가의 이슈가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미 유가를 원유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미치는 수요와 공급은 미미합니다. 근데 유가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그 이슈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작년에 유가가 80불짜리가 40불까지 빠진 건 미국의 이란 핵협정에 대해 핵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제재책이 나올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빼주고 다 빼주지 않았습니까? 여덟 개 나올 거죠. 유가가 80불짜리가 40불 빠지면서 미국 FRB가 그때로도 바뀐 거죠. 유가가 빠지니까 물가가 안정화되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 좀 지금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바뀐 거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저는 공교롭게도 브렉시트가 아니라 베네수엘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는 이걸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크게 뭐 10월 달 같은 그런 뭐 크래시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뭐 월요일 정도에 완화 그 끝나고 네. 대신에 이제 미국 금리나 아니면 유동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 각 섹터별로 좀 좋아지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다 뭐 반도체가 안 좋다 모든 섹터가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닌데 주식은 항상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섹터에서 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코스피를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개별 섹터가 뭐가 이 어려운 와중에 되는 게 있느냐 이거 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신과 함께 원래 컬러가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상당히 많았어요. 항상 이 경제를 얘기하면서도 늘 좀 경쾌하고 밝게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러기가 조금 쉽지 않았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자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뭐 그 낙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이번에 정말 비핵화의 어떤 로드맵이 진행이 되는 건가라는 그런 기대가 그게 영원히 뭐 무산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지연되고 네. 또 갈 길이 멀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다 보니까 밝기가 좀 어렵네요. 네.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어떻게 오늘 우리 두 분 모시고 북한과 미국의 네. 협상 왜 결렬됐고 그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등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북한 반응은 아직 안 나왔죠? 북한 반응은 예 안 나온 것 같고요. 근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하노이에 좀 더 머물면서 그렇죠. 지금 공식 일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더 뭐 하노이에서 뭐 정상들과 좀 만나고 뭐 기업도 어디 방문하고 뭐 이러는 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방문한다고 할까요? 예. 그러면서 뭐 또 그 가는 길에 혹시라도 중국에 들러서 시진핑을 만난다지 그러면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죠.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겠죠. 예. 아까는 보니까 예. 시진핑을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되는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저 잘못 취약입니까? 그렇게 가면? 지난번 싱가포르 때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면서도 베이징 가서 시진핑을 만날 가능성이 얘기가 있었는데 안 만났어요. 그거는 최소한 하여튼 미국의 네.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쎄, 그것도 돌아왔다가 가서 만났죠. 본인한테도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렇게 결렬되자마자 쭈루룩 가가지고. 큰 형한테 얻어맞고. 예, 상황 보고를 하는 그런 격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많은 분들이 한 2,000분 가까이 오셔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보셨고 또 예. 저희 팟빵 앱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지 2 앱을 통해서도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셨을 텐데 좀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글쎄요. 신과 함께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방송하기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트럼프 김정은 정말 어려운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매일매일 요즘 이제 아침마다 우리 김프로님과 제가 페이지 2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뵙고 있는 건 아시죠? 그리고 점점 저희가 컨텐츠들 많이 또 좋은 컨텐츠들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주말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주말에 우리 최준영 박사의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잊어버리시고 최준영 박사와 새로운 코너 한번 즐기시면서 연휴 좀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네. 저희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마련해드린 오늘 실시간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이사님이시죠.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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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